제가 의도치 않게 이렇게 화장을 하다가 이렇게 추게 된 영상이 이렇게 돼서 정말 당황스럽기도 한데 많이 팬분들이 많이 생겨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제가 이번 교류를 통해서 대만을 처음 와보게 됐는데 먼저 대만에 이렇게 왔을 때 많이 반겨주시는 팬분들이 많아서 되게 감사하고 되게 열정적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또 제가 약간 마라 음식을 좋아해서 대만에서 이제 마라 음식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치즈도 한번 먹어보고 싶은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런 교류를 만들어주신 양츠고담께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대만의 동구장을 오고 나서 느낀 점은 이제 선수들뿐만 아니라 치어리더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도 정말 많아서 너무 좋았고 들어오자마자 규모가 엄청 커서 조금 놀랐던 것 같아요. 엄청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의도치 않게 이렇게 화장을 하다가 이렇게 추게 된 영상이 이렇게 돼서 정말 당황스럽기도 한데 많이 팬분들이 많이 생겨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저희 기아 타이거즈 아웃송이 되게 생각보다 많은 대만 팬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되게 너무 신기하고 영광스러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아 타이거즈 팀 치어리더 분들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네, 아웃송도 되게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하영 치어리더랑 기아 타이거즈에서 약 2년 정도 같이 활동을 했었고 만민정 치어리더랑은 치어리더 초반에 같이 활동을 했어서 아는데 이제 그 언니들이 대만 푸방 가디언스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고 되게 멋지고 존경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희 이번 이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우리 푸방 가디언스 팬 여러분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6회 말에 저희 기아 타이거즈 응원도 푸방 가디언스 팬분들에게 한번 선보일 수 있는 기회도 있어서 함께 같이 따라해 주시고 응원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저희 동작 보면서 저희 되게 유명한 곡이거든요.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